우리 만난 적 있다. 내가 널 알아. 이것은 너를 나보다 더 사랑해버린 나의 이야기다. 또 그대가 나를 찾거나 나에 대해 떠드는 걸 듣게 된다면, 그렇게 되면 아마 난 널 죽여야 될 거야. 너에게라면 죽어도 그리 분할 것 같진 않으니까. 언제든 날 죽일 수 있는 권한 지금 너에게 주마. 그래서 말인데, 그때를 위해서 내 너를 계속 봐야겠다. 미쳤느냐? 여기가 어디로 끼어들어? 네가 왜? 내 여인입니다. 어떻게 내 앞에서 딴 데를 보지? 어떻게 내 앞에서 딴 놈 생각을 하고? 난 그게 잘 안 되는데. 넌 언제나 선이 분명하지. 그래서 부탁할 수 있는 거다.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여인을 데려와 달라고. 사내인 내가 다른 사내인 너한테. 혼인 할 겁니까? 처음부터 나한테 말 놓지 않았잖아요. 왜요? 내 주군이 마음에 품은 여인이니까. 정말 한 번도 진심이. 나는 그들을 벗이라 여겼는데 그들에게 나는 뭘까? 알고 있었습니까? 예. 알고서 그리 간청한 것입니까? 예. 모든 것 다? 나에 대해서도? 예. 간청할 것이 있어. 뭔데? 다른 사내가 있다고 하신다. 그러니 너희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도 건드리지 마시라. 따님을 내 옆에 두게 해주세요. 수아야, 가지 마라. 내가 마음에 든 여인을 린 여인으로 볼 리가 없습니다. 그게 린이에요. 내 린. 괜찮아요? 아니요. 아프지 마요. 제가 모셔갑니다. 내가 챙긴다고 했다. 믿지 못하겠습니다! 왜냐면 린이 이 무식하고 충직한 놈은 지금 내 여인을 지키고 있는 중이니까. 실이 한올하게 저와 아가씨 사이에 연결돼 있다 했죠. 그 실 제가 끊어드리겠습니다. 지금. 조금씩 내게로.
허락해 주십시오. 산이 아가씨와 저 혼인할 생각입니다. 불가하다. 그리 해주십시오. 오른편에 세자빈을 두시고 왼편에 왕림부부를 두시어 사람들이 떠들지 못하게 하십시오. 왕림부부, 그게 고작 생각해낸 너의 핑계냐? 은산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다 나를 위해서다? 아가씨, 놓아주십시오. 절 여기 가둬두시는 겁니까? 가둬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. 이 방에서 나가요. 네 마음이 리니에게 가는 거 모른 척 해주마. 그러니 어서 그 마음 접어라. 그래야 그나마 한 가닥 리니 살 길이 생긴다. 그 아주 오래전 12살 때 아가씨 집에 숨어든 적이 있습니다. 그때부터 아가씨를 마음에 두었습니다.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. 니들 있는 곳. 너 먼데 간 줄 알았는데 이 땅에 있었니? 내가 금방 달려가면 어떡하려고. 너무 가깝다. 즉위하신 지 7개월, 왕께서는 돌연 왕위를 선왕께 돌려주시고 원나라로 가셨다. 이후 10년 동안 고려 땅에는 돌아오지 않으셨다. 훗날 누군가 왕께서 남기신 그림을 발견했다. 이것은 너를 나보다 더 사랑해버린 나의 이야기다.